아니 저 지금 아니 와 유튜브 엔딩님 반갑습니다. 오늘 돈에요? 문구가 바뀌었네요. 네, 문구랑 이제 98회를 했습니다. 좀 부담스럽네요. 아, 아 지금 사무실이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부담스럽네요. 인증 사인 저기 어디요? 저희 책상에. 아 부담스럽네요. 짠! 이쪽으로 오시면 되십니다. 아, 네. 이건 뭐죠? 미리 하나 담궈놓은 거예요. 아, 미리 담궈둔 거랑 저거랑 그러면 이거를 네. 담궈놓으면 단시간 안에 물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아, 원래는 거의 반 밀봉이 돼 있으니까. 맞아요. 이거 하드도 보면은 다 막혀 있어요. 이 사이에 다 꽁꽁 패킹이 돼 있죠. 구멍 안쪽에 필터가 있네요. 필터가 있어서 들어가도 필터에서 어느 정도 막혀서 안 들어가긴 했는데 장시간 있으면은 들어가죠. 그럼 밀봉이 거의 돼 있는 상태에서 좀 오래 담궈놨으니까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알 수 있겠네요. 꺼내 보면. 네네. 아. 오, 밀봉이 돼 있는 데도 그래도 담궈놨다 보니까 물이 들어갔네요. 단시간 안에는 안 들어가요. 오래 담궈요. 근데 나중에 복구를 하려면 거기 데이터가 뭐가 들어 있었는지를 먼저 보는 게. 네네. 여기에 데이터를 그렇죠. 여기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142기가로 잡히네요. 지금은 잘 작동하는 하드다. 네네. 맞아요. 지금은 20개 하드를 이제 물에 지금 넣고 있는데 자, 풍덩 빠뜨려 있습니다. 그냥 물에 넣으면 어? 고장 나겠지? 그쵸. 라고 생각을 하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물에 뭐 한 달 동안 방치를 하진 않을 테니까 맞아요, 맞아요. 대부분 물에 그냥 뭐 호수기 이런 거 이 정도만 한 다음에 할 테니까 맞아요. 일반적으로 했을 때랑 비슷한 느낌. 그렇죠. 대략적인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아, 네. 다 분해할 거예요. 아, 싹 다요? 네, 다 분해해야지 이제 플래터를 클리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물에 젖은 거는 못 쓰기 때문에 플래터를 제외한 모든 파츠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녹이 쓸 수 있으니까 네네. 플래터는 녹이 안 쓸어요. 아, 알루미늄 혹은 유리예요. 요즘은 다 유리로 교체가 돼서 나오는 그 추세예요. 오케이. 얘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한 장씩 꽂는 거예요. 홍당. 그래서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을 돌린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살살 깎아요. 플래터가 이대로 그냥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말라버리면 다 이렇게 얼룩. 아, 근데 그 얼룩이 남아있어서 복구가 안 되나요? 그죠. 얘 때문에 스크래치 하는 수가 있어요. 얼룩 제거도 다 해야 돼. 그것도 또 약분 처리해서 몇 번씩 해서 세척 네. 다 한 다음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아, 그래서 오래 걸린다. 얘가 딱 이렇게 하면 물기 없는 것 같죠. 실온에다가 말리기도 하는데 드라이기예요. 그냥 모바일 네.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말릴 때 쓰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얘를 넣고서 다 됐다고 그냥 판단이 되면은 이거 새 부품을 구해가지고 그렇죠. 플래턴만 교체를 해서 조립하고 복구하네. 복구하고 안 되면은 다시 꺼내서 다시 닦고 될 때까지 그럼 이거는 플래터가 그러면 불에 어느 정도 노출이 돼야 보통 복구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나요? 여기는 태운 게 있어요. 어. 근데 얘는 좀 심하게 태웠어요. 전시용으로다가 아, 태운 건데 불에서 좀 오래 굴은 엄청 이건 플래터가 그냥 사갔죠. 안 될 것 같이 보이네요. 근데 이렇게 으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미 플래터에 기름 성분이 있어요. 그게 열에 녹아 네, 노출되면서 배가 노래지는 거예요. 이미 플래터가 선명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화재에서 하려면은 단기간이거나 아니면 좀 장기간이라도 내부는 좀 안전한 상태로 유지가 네. 됐거나 얘를 다 없앨 수도 있어요. 깨끗하게 지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손상이 돼서 일부러 못해요. 저번에 하드 맡겨주신 하드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성공을 한번 뚫어보시라고 제가 준비해요. 아, 아, 네. 성공은 성공하고 갈 때는 이렇게 날카로워. 샘플로 뚫어놓은 건데 얘 같은 경우는 플래터가 알루미늄이에요. 오그라졌네요. 구멍이 났어요. 유리는 박살이 나죠. 네, 박살이 나죠.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플래터도 데이터가 여기 일부분, 여기 일부분, 여기 일부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일부분만 살아있으면 그 일부분 데이터만 복구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가요? 절대 없어요. 세계 어딜 가도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아. 그 이유는 일단 펴야 되잖아요, 그렇죠? 피면서 여기 다 긁히게 다 긁히겠죠. 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렇게 데미지 일기 보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흠집 난 데를 만나면은 헤드가 계속 불량이 나버려요. 얘를 힘줘서 엄청 어? 힘을 세게 주셔야 돼요. 어? 한 번 더. 된 건가? 유리면은 박살나는 소리가 들려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얘는 유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된 거 같은데요? 어 됐어요. 아 된 거죠? 네. 오 얘 좀 수월하게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뚫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절대 복구를 할 수 없다. 맞아요. 개인이 아니면 망치를 쓰면 되겠구나. 망치가 목 같은 거 그냥 박아버리면 돼요. 아 그렇네요. 목. 아 그렇네. 어. 딱 여섯 방을 주셨네요. 이제 얼굴이 안 보이면 이제 간 거다. 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안각서랑 작업 내역서를 보여드려요. 짜잔. 필요하다고 하면 주나요? 아, 필요하다고 하면 드릴까요?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혹시 은별님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저희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네. 네. 뭔가 쓸 수도 있으니까. 생일 선물로. 네. 아 생일 선물로 저거 줘야겠네. 네. 너무 식폭행을 하나요? 식구분이구나. 저희만 먹을 걸 이렇게 사신 건 아니죠? 아니죠? 예, 네, 그렇죠, 그렇죠. 편집자님 뒤에 계신데? 여기 뒤에 딱 여기 뒤에 계세요. 아 그래 며칠이 아우 마음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그럼 취미가 저 취미요? 문재인이 영상 보고 배부르시죠? 저는 이제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 타입이에요. 밖에 좀 걸을까요 이제? 소화시키도 걸을까요? 아, 아, 뭐 한다고? 잠시만요,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따라따라따, 은쟁이님 오신가요? 환영합니다. 유튜브 하셔도 되겠네요. 이게 진행할까요? 아니, 아 그쵸. 네. 진행을 해야죠. 그쵸. 아 그쵸, 그쵸, 그쵸. 올라갑시다. 네. 마치 처음 본 것 같지가 않네요. 그러고 계속 계셨던 건 아니죠? 있었어요. 지금 직원 몇 명이나 나오는지 몰라요. 끝났죠, 인트로. 그쵸. 과연 인트로를 없을까? 나이스. 시계가 익숙해요. 저 디자인 시계를 엄청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 시계가 네. 학교에서도 많이 쓰고 그렇잖아요. 많이 오래 전이긴 하네요. 25살 아니지만? 아 그쵸. 아 그렇네. 25살. 저녁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녁이 16년? 23살. 그런 것 같아요. 제대 25살. 그럼 유튜브 시작한 게 이제 26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구독자라니까요 진짜. 찐 애청자였다는 거예요? 모르셨구나 진짜. 그 정도까지인지는 몰랐는데요? 아무래도 일주일 반에 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재님 웰컴. 저작권은 잘리지 않을까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네. 열가를 보러 캘린룸으로 가겠습니다. 저게 예, 그런가요? 네, 얘를 넣었다 놨죠. 올해 넣었다 네. 놨는데 제가 그날 빼지 않고 이틀 정도 더 담궈놨어요. 안에 있는 모기는 다 제거가 된 상태. 플래터가 엄청 깔끔하네요. 부속을 별도로 이거는 바꾼 건 아닌가요? 바꿨어요, 다 전체적으로. 아, 플래터 제외하고 네, 네, 네. 플래터 클리닝하고 네, 네. 물에 아예 안 들어갔던 네. 친구들로. 같은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때 처음에 네, 네. 봤던 거랑 좋네요. 물에 넣은 것도 되는 거면. 근데 물에 좀 장기간 있더라도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면 플래터가 막 손상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나요? 예를 들어 뭐 녹이 있어요. 아 그냥 깨끗한 물이더라도 안에 필터가 들어있어요. 걔가 물에 장시간 들어오면서 화장지가 풀린 것처럼 그게 플래터를 손상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엄청 장시간 두면 손상이 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죠.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게. SSD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부셔지잖아요. 랜드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랜드가 여러 개 붙어 있으니까 걔들 중에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복구가 될 수도 있다. 힘들다. 근데 SSD는 물에 담그는 걸로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하셨었으니까 걔도 동일하게 물리적으로 파손을 시키는 게 랜드를.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면 다음에 또 해보면 되는 거고,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악수. 아, 수고하셨습니다. 에? 아웃트로 뭘 따요? 아, 에이, 금방 거기서 끝났잖아요. 아웃트로 이거 할까요? 아니, 에? 조립한다고요? 아니, 에? 한 번. 큰 거. 아, 이거? 네. 막.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사람들 계신 거. 아, 그쵸, 그쵸. 같이 닫을까요? 아, 그쵸. 네. 따단.